개인적으로 역시 친분이 있으신 분은 저런 원전이 그죠? 같이 드라마도 했고 이제 우리 꽃입니다. 아니 우리 두 후배가 나오니까 너무 네. 좋고 네네. 내가 오늘 출세한 것 같아. 오. 저것들 밑에서 봤는데 네네네 이러면 저것들 오늘은 내가 딱 같이 앉았어. 언니가 참 너무 좋아. 오랜만에 진짜 브라운관에서 이제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토크쇼에 함께 나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아 네 언니 허진 언니는 예전부터 정말 친했어요. 또 언니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니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네네 그러면서 더 친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 예, 예. 제일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친동생처럼 그래서 얘는 천사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오늘 처음 뵀는데 솔직히 예. 전 자매인 줄 알았어요.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두 분이. 얘가 더 이쁘잖아. 아유 언니는 언니 언니가 아유. 두 분 다 정말 이쁘세요. 아니 나도 아까 들었는데 네. 너무 둘이 똑같아요. 닮았어. 어머 그럼 우리 둘을 형제하는 역할 하나 해주세요. 형제하는 역할. 아니, 진짜 어디 가서 자매라고 하지 믿으시겠어요. 야. 두 분이 이제 데뷔하자마자 주연으로 이제 급부상을 해서 최고의 전성기 시절을 누리셨죠. 허진 씨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그 시절 얼굴이 이제 되게 서구적인 마스크로 맞아. 예, 감독들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 나온 이 마당에 네. 누님의 이 과거 모습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누님의 예전 사진 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생겼어. 아니 야.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야 어떻게 저러냐. 린다 카터다. 아 린다 카터. 아니 근데 진짜 한국 토종 한국 사람이라고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와, 외모가. 아 재밌다. 이게 언니 삼이다 언니하고만 썼어. 이게 허방다리고 이쪽은 최고상 받아서 삼이다구나. 응? 삼이자 맞아요. 삼이자 선생님. 저 언니하고 찍은 게 내가 이뻐. 그래서 내가 사진을 막 돌렸어. 내가 이뻐서. 아니 그나저나 그 허진 누님. 그 삼돌이가 그 듣기로는 이 매력이 아니고 그 다른 분들한테 야 저 사람은 마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 제가 저 언니는 정말 개성도 강하고 나 흔한 말로 좀 섹시하다고 할까? 네. 그래머러스한 아주 풍채도 가슴도 굉장히 누님, 크고 저기 이 그립은 좀 예, 내려놓으시고 아침이거든요 예. 네, 베이비들도 네.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하여튼 매력 덩어리였죠. 그리고 네. 연기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맞아, 맞아. 연기가 얼마나 리얼한지 이게 뭐 연기인가?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했고 전라도 언니가 전라도 출신인데 이 전라도 사투리를 그냥 말해보네요. 너무너무 맛깔스럽게 연기가 너무 맛깔스러워서 진짜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언니를 좋아했었죠. 그때 허준 씨가 그 당시 얼마나 잘 나갔으면 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41번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 서초동 아파트를 진짜요? 41만 해요? 아니 요즘 얘기 좀 해주세요. 41 근데 그때는 41만 해요? 근데 그때는 집값이 2,50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40일 일하고 나니까 하루도 안 쉬고 나니까 2,500만 원 현찰이 딱 들어와서 그걸 2,500만 원 주고 현찰로 집을 딱 샀어요. 그걸로 첫 번 집장만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누님 40일 만에 2,500을 버셨다고? 벌었어요. 지금 40일 만에 2,500을 어떻게 벌어? 저는 아니죠. 지금 저는 연예인 된 지 만 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을 못 샀어요. 서초동에. 그렇지. 아니 그때 2,500만 원이었으면 진짜 엄청난 돈이 됐네. 일단 말이죠. 네. 예, 70년대 관능미 넘치는 이제 판무파탈 대표 주자가 허진 누님이었다면 네. 정반대로 함예 누님은 청순 가련의 대표 주자였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죠. 네. 아, 그 당시 제가 많이 했던 역은 주로 뭐 청순 가련 뭐 이렇게 비극적인 맨날 울고 짜고 그리고 착하고 뭐 그런 작품만 거의 악역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50여 편 정도? 그리고 특히 그 2시간짜리 TV 문학관이 있었는데 영화 한 편이었어요. 네. TV 문학관이. 네, 그거를 제가 아마 최다 주연일 거래요. 20여 편 정도. 영화로 치면 20편이네. 어머님, 그러면 그 당시에 그 TV 문학관 그 주연은 어떤 사람들이 꿰찰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유명해야 돼.
연기력이 좋아야 돼. 그전에 TV 문학관이 그 KBS 쪽에 아주 네. 그거 대표작이야. 맞아. 거기 들어가고 줄을 섰어. 그러니까 TV 문학관 한번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그때 맡아서 했어. 여기저기 그냥 안 나오는 거죠. 독점이야 독점. TV 문학관 독점. 시절 얼마나 예뻤기에 진짜 2시간짜리 단막극의 최다 주연이 될 수 있었는지 그래. 우리 또 과거 사진 한번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제작진이 엄청 잘 찾아요. 네. 과거 사진. 진짜 청순 가련이다 진짜. 근데 생각난다 게... 보니까 하나 봤던 생각이 야 나 누나 저때 생각나는구나. 나도 우와.